이번 개인전에서는 책이라는 주제로 기법이나 이미지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판화 기법인 콜라그래피 드라이포인트 에칭과 유화 입체 설치까지 이전의 작업보다 좀 더 실험적이고 자유로운 면모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작품은 대부분 저희 마음의 공간을 표현한 것인데 여러 시공간을 분할하고 융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시킨 것입니다. 주소재인 책, 인체, 식물 이미지 중에서 책은 인간의 정신이 형성화된 것이고 인간은 대자연 속에서 함께 숨쉬는 존재기에 제 작품 속에서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책은 나이자 보는 관객이 됩니다. 저희 작품을 보며 잠시나마 자기 자신의 깊은 욕망과 꿈을 들여다보고 자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